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상향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5, 4, 3, 사람을 2, 존중하게 1, 하시고. 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리드를 하십시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예, 네, 오랜만에 왔어요. 리드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가 이 안진걸 소장님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있는 게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별 말씀이에요. 네. 저는 그냥 잡놈인데 잡놈. 지쳐 있는 잡놈. 아, 예수님도 네. 예수님도 잡놈에 가까웠어요. 아, 네. 저 뭐 민중들하고 막 돌아다니셨죠. 광야를 헤매시기도 하고. 그럼요. 네. 뭐 이렇게 피곤하셔. 목이 가셨어. 아, 오늘 뭐 아무튼 일이 많이 왔어요. 어제 오늘. 네. 괜찮아요, 목사님. 서서히 네. 텐션을 끌어올리면 되니까. 목사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저요? 예. 네, 이제 인사함부터. 예, 네, 뭐. 양의삼 TV에도 많이 들어오, 일단, 목사님의 귀한 말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쭉쭉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일단, 일단, 일 TV에 50여 명, 양의삼 TV에 20여 명 들어오셨는데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100여 명은 돼야 우리 양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죠. 또, 오늘,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맥 TV에도 들어와 계시네요. 인사이트 TV는 요즘에 그 유튜브가 네. 수익을 제한해놨어요. 네. 나쁜 놈들에 의해서. 현재 2만 5천 명을 돌파해갖고 잘 나가고 있다가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오늘 이제 방송은 뉴스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진용호 목사님도 정지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올라왔잖아요. 진용호 TV도 5만 명 돌파한 것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지당해가지고 전화를 주셨어. 목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영TV 5만 500명 돌파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수익 제한 풀고 있나요?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청디PD한테 연락해보시라고. 우이종TV 풀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요? 해결 방법을 다 알았어요. 그래? 아, 우이종TV는 풀렸나요? 앞부분에 좀 인사이TV도 이제 다음 달에 풀릴 거예요. 예, 저도 앞부분 두 번이나 당겨봐가지고. 네. 우이종TV 구독자 4만 5천 명. 이틀 전에 우이종 교수님, 전수미 변호사님 방송. 근데 우리 우이종 네, TV는 나가고 있습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방송 아니요? 맞아요. 왜요? 일주일에 무속 방송하고 우이종 교수님, 전수미 변호사님 대담 방송, 전수미 네. 변호사님 하는 청년 정치인들 초대하는 유일한 방송인데요. 그러네. 네, 살아 있으나 더 살아 있을 방송 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또 그렇게 가면 안 돼. 우 교수님하고 계속 방송을 네. 같이 하는 처지에.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살림의 언어 아닌가요? 아,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같은 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죠. 예. 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이제 계속 들어오신 과정에서 우리 유정TV 4만 5천 명 구독자 여러분 진용호 목사님의 진용호TV 5만 500명 우이종TV 진용호TV 빨리 10만 명이 다 되고요. 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큰 일꾼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이 오늘 김현성과 호여사들이라는 방송을 열었는데 오. 현재 구독자 39명. 제가 아까 전화드렸어요. 김현성 호여사들이라는 제목은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맞아, 어렵다. 맞아, 어려운데. 그냥 김현성 TV로 그렇지. 하거나 아니면 김현성 어사 TV를 해라. 그렇죠. 여사라는 게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을 호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쁜 놈들의 예, 음해나 예. 공격으로부터 특히 정치 검찰로부터 그래서 김현성 호요사들 일단 여러분 김현성 호요사들 TV도 많이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고요.
박예슬 톡톡TV 현재 12,000명, 아 죄송합니다, 1200명 구독자 돌파했는데 쇼츠라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예슬 톡톡TV도 빨리 만명을 돌파하게 해주시고, 인사이트TV 25,100명, 네. 양희삼 목사님의 뉴스백TV 66,600명, 그 다음에 양희삼 목사님의 양희삼TV가 78,800명. 아니 8만명이 될 뻔했는데, 네. 이게 유튜브는 그 구독만 눌려놓고 안 들어오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구독을 취소를 시키나 봐요, 유튜브 자체에서. 아, 진짜로요? 네. 자동 취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정말요? 예, 예, 예. 본인이 안 눌러도요? 그러니까 본인 그건 예, 예. 개인정보 침해, 개인의 자기결정은 침해 아닌가? 나는 구독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강제로 취소를 시키죠? 그게 이제 사실이면 그건 엄청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접속을 잘 안 하니까 뭐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뭐 1년 동안 한 번도 접속하는 그렇죠, 그렇죠. TV는 은행 뭐, 거래 없으면 정지시키듯이 그러는가 봐요. 그 TV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구독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종교 채널이긴 한데 주로 이제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이렇게 구독해 주셨다가 네. 잘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옛날에 오제서 채분들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8만의 문턱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안 되죠. 지금 안 될 팀은 이제 98,500명. 오늘 아까 이제 매불쇠가 성보를 좀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수요일날 뉴스공장 겸손 힘들다 2주 연속 홍보하고 오늘 매불쇼에서도 말씀드렸더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10만 명 되는데 뉴스공장 같은 데 한번 나가면 한 7, 8천만 명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이은영 TV 같은 거는 몇만 명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3만 5천 명 늘어났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있어요. 허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 민주시민들 중에서도 네. 기독교인들 주로 기독교인들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아, 구독을 목사님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네. 종교 방송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 사실 네. 종교 방송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일요일 날 예배 방송하지만 그렇죠. 평일 날 하는 시국 방송 아닌가요? 아, 다 이제 하고 그런데 주로 정치만 다루지 않고 저희는 이제 교회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고 네. 네. 아무래도 뭐 기독교 채널이다 보니까 정치 평론이 하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네. 또 뭐 제가 오늘은 제목이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룬석열 퇴진이네요. 윤석열 퇴진. 네, 룬석열. 룬. 네. 뭐죠, 목사님? 아니 뭐 화제가 됐죠. 룬이라고 하는 게 백악관에서 그렇게 올려놔가지고 우리가 모르던 그런 영어까지 알게 되잖아요. 네, 저도 그 누구죠? 그 뉴진스의 디토 같은 노래는 옛날에 영화 사랑과 영혼에 예, 예. 언뜻 듣기는 I love you 그러면 me too 그러면 나도 그래. 이렇게 들렸는데 사실 미투가 아니고 디토. 디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뉴진스 노래 듣고 저거 옛날 상가용 나오는 구호인데 저기 명대사인데 디토 네. 동감이야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룬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 간단한 단어인데 그런 어리석은이라는 뜻이라는 거 멍청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비속어 같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몰랐을 그러게 우리가 웬만하면 알지 않나요? 네. 뭐 미국 욕이라든지 미국 비속어 뭐 빡큐라든지 또 이디엇 뭐 이렇게 하고 아이디어트도 있고 이디어트인가요? 네, 이 멍청아 있었고. 이렇게 할 때 네. 근데 이제 멍청아라고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윤 발음을 못하는 척하면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겠죠, 뭐. 윤석열 아니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을 조롱하고 풍자한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윤이 아니라 룬이라고 했다고 가로 열고 또 윤이다라고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 황당하게 룬을 짝대기 해놓고 안 지우고 네. 아니 엿먹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아니 실제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엿먹였던데? 아 그래요? 진짜 뭐 미국에 누구죠? 그 중국 만나던데?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혼자 전 세계하고 다니고 중국하고 진짜. 싸우고 무슨 이한 스케인이 말로 아니 구한말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차가 있고 네. 우리가 육자에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북방에 교류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블링컨이라는 국무부 네. 미국 국무장관이죠. 네, 국무장관이죠. 네. 거기서 중국 방문하죠. 중국 방문한대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등신아. 아유 이 상 등신아. 그럴 줄 몰랐어? 다 아는 거를 지만 몰라가지고 아유, 아유, 진짜. 또 우리 곧 있으면 기시다도 윤석열이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왔는데 네. 기시다도 김정은 위원장님 만난다고 만나겠죠. 지금 네, 당연히 그러겠죠. 아,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만 바보 멍충이 등신 아우 쪼다라 네, 그러죠. 국제 쪼다. 미화 되겠네요. 아유,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 네. 국민들,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은 뭐냐고요? 진짜 아유. 예. 네. 아무튼 자 양희삼 TV 많이들 얼른 들어오시고요. 안진열 TV도 얼른 들어오시고.
뉴스백TV도 얼른 들어오십시오. 자, 더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채널에는 저 뭐 지금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예. 독일에 계신 분, 일본에 계신 와. 분, 독일 이모님 그리고 오. 여기 나누자 더 나누자님이 일본에 계시는데 아, 독일 이모님 진짜 독일에 계신 거예요? 네, 예, 예.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신데 독일에 계시는 분이고 손해온 고마운 다른 분이겠죠? 그렇죠. 독일에 계신 이모님인데 예. 나누자님께서 무슨 오늘 무슨 일로 합방을 하냐고 네. 예.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예, 초대받아서 이렇게 또 공동 양희삼 목사님을 빨리 양희삼 TV를 8만 명을 돌파해 드리는 거 제가 도움을 주고 싶고요. 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3시부터 행진 5시부터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이후에 7시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타도를 위한 진보 중도 보수 결의대가 있는데 양희삼 목사님 오늘 이번에 이제 발언도 하시고 이 새끼야 공연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홍보도 할 겸 또 양희삼 TV 진짜 10만 명 안진걸 TV만 10만 명 돌파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양희삼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뭐 인생식당 TV, 박실톡톡 TV, 김현성 TV 동반해서 가야죠 우리가 우유종 TV. 네, 네. 네. 이제 꽤 들어오셨어요. 네. 이제 목사님 정식으로 제가 소개하고 네.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명 넘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네. 자, 여러분. 자, 안진걸 TV 목요일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제가 존경하고,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양희삼 TV의 양희삼 목사님, 카타콤 교회의 양희삼 목사님, 또 민주시민 기독연대 양희삼 목사님을 민생경제연구소 누추한 사무실에 제가 모시고, 양희삼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공동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2시간. 저희는 네. 목사님 출연료를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출연료 내고 오는 방송인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민생경제연구소에 후원금 내고 하십니다. 아. 자, 오늘은 얼마나 내실 거예요? 저희는 원래 공동으로 제가 기부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저희가 카타콤 교회 민주시민 기독연단 민생경제연구소가 요즘 제가 회계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정치검찰이 하도 여기저기 괴롭히니까. 단 하나의 그 누수도 없이 네. 투명하게 회계정리. 사실 저희는 뭐 회원도 없고 후원회원도 없기 때문에 회계 발표를 네. 안 해도 되지만 네. 그래도 저희의 양심으로 또 정치검찰의 장난질을 막기 위해서 회계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생경제연구소가 기부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오. 3년 동안에. 그래요. 근데 그중에 아마 카타콤 교회랑 같이 기부한 게 네. 한 최소 1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더 될걸요? 네, 더 될 거니까 최소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네. 2-3천만 원 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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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더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양희삼 목사님 민주시민 기독연대가 촛불집회 분담금 진보중도 보수연대 분담금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를 또 조건 없이 그냥 민생경제연구소 또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 뭐 해도 또 한 1000만 원 될 거고 목사님 내가 또 따로 독자적으로 기부한 데도 있으시니까 네. 아, 최근에 아마 카타콤 교회나 민주시민 기독연대도 기부한 데가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아이, 몇 억은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도 좀 생색 좀 내세요, 목사님. 아, 근데 그런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냥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쓸데없이 하셔가지고. 요새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속담입니다. 그런데 뭐, 한번 6개월인가 정리를 6개월쯤인가만 정리해봤어요. 옛날에 한번 봤어요. 네, 예.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거의 한 달에 500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와. 그때 이제 한참 안 소장님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노숙인 쉼터 단체, 청년 단체 예, 예, 예. 뭐 많이 돕자고 같이 제가.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아동 복지 단체도 많이 제가. 예. 예. 우리 안 소장님이 저한테 많이 뜯어 가시긴 하는데. 근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 이제 기부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실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안 해. 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소장님 제가 이거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알려주시면 언제든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저희가 제가 이제 방송한 게 벌써 15년이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네. 아, 양희삼 TV가 15년이 됐어요? 팟캐스트 때부터. 아, 팟캐스트 때는 뭐였어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라는 팟캐스트가 있었군요. 네, 네. 내가 복음이다. 아. 팟캐스트를 오래 해서 저희는 이제 오래된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이제 후원만 하고 방송을 안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본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나 진짜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떠나려고 그랬다. 아,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 너무, 예, 너무 실망해서 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와. 그런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하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행히 저희는 저 혼자야.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채널 도와주는 친구 조금 뭐 알바처럼 페이 지불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후원금에 비해, 그러니까 저 후원금이 저 혼자 있는 거에 비해서 많아. 네. 그럼 아니 제가 혼자, 물론 제가 저 혼자 다 뛰는 거예요. 유튜버 제가 1인 유튜버니까 혼자 다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소장님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죠. 우리 안진걸 TV가 또 별도로 기부한 건 아까 제가 말한 것 빠졌어요. 안진걸 TV는 또 매달 수익금, 아, 운영비를 제가 100만원 안팎을 꿈수측는 장학금에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공사 어려울 때는 안진걸 TV에서 또 민생경제공사를 후원한 적도 있고요. 네. 목사님 내랑 제가 여러분, 최근에는 오세훈, 이제 윤석열이 노조를 간첩으로 폭력배를 몰고 때려잡고 시민단체를 괴롭히잖아요. 네. 사실 오세훈부터 그걸 시작했는데, 그 윤석열 말은 시민단체 보조금 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민교신 그러니까. 기동연대나 인생경제연구소나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단 한 푼도 보조금 안 받잖아요. 저희는 거의 임의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대부분이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네, 나눔단체, 네, 네. 그런 데는 청소단체, 이런 데는 정부나 지자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면서 사업비를 받는 건데, 그렇죠. 마치 많은 정부 시민단체가 보조금 받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또 새빨간 거짓말과 에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가리는 잘 더 굴러가요. 그때 우리 오세훈이가 되자마자 올해 서울 시내 독거노인 돕는 단체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 돕는 청소년 단체들의 지원금을 100% 깎아버린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 도와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출생률도 저조한 세계 꼴찌인 나라에서 10대, 20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네.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안교육도 시켜주고 밥도 저녁에 같이 먹고 밥값도 없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귀중한 거. 내가 지자체장이라면 예산을 더 늘릴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이 100% 깎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양희선 목사님 내하고 저희가 그때 강동 청소년 문화센터 와플이라는 곳인데, 네, 네, 네. 거기에 100만원씩 몇 번 보냈었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말한 이제 기부 내역에 빠져있는 것도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한 건 또 다른 거고, 목사님이나 제가 한 것은. 근데 저희가 양희삼 TV와 카타콤교회와 민주시민기독연대와 민생경제공사 안진걸 TV는 깐부입니다. 깐부로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 네. 아니, 댓글에서 꿈의거처님이랑, 네. 사랑디엔 이벨님이 카타콤, 양해삼 TV 카타콤은 온라인 예배만 하느냐, 네. 예배당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목사님. 아. 예, 꿈의 거처님도, 저도 교회를 버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1인입니다. 오. 예수님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카타콤 교회 위치는 어딘가에 갈급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카타콤 교회 위치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니까. 양해삼 TV 검색하시면, 네. 됩니다. 예. 그, 저희가. 오프라인 교회를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피하고 임대료 낚여서 좋은 데 쓰시려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린 거죠. 그건 이제 조금 포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양희삼 TV가 카타콤 교회죠. 예, 예. 양희삼 TV가 카타콤 교회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으로 오랫동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교회를 하다가 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했어서 좀 온라인 중심으로만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예배당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때, 예. 한 월세 한 250만원씩 들어가던 데인데 지하에다가 카페처럼 잘 만들어놨었어요. 그 돈을 아껴서 좋은데. 네, 그래서 쓰시는?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야. 오히려 한 달인가 두 달 딱. 그래서 근데 얘기하잖아, 내가 용한 신의 목사라고. 계시네, 신의 용한 계시네. 목사라니까 내가. 근데 이러자 맨날 건희야 너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면 너 끝장난다, 내 용한 목사다. 아, 그래서 안진걸, 네. TV의 댓글놀이님께서, 네. 이제 슈퍼챗 쏴주시면서 피켓요정 안진걸, 존경요정 양희삼, 오직 이재명. 존경요정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어요. 댓글놀이님, 처음 들었어요. 예배당은 신의 계시를 받으셔서 코로나 전에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신에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워낙 온라인 교회로 하고 또 저희가 지역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곳곳에서 모이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고 예. 장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을 지금 엄청 저희랑 같이 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결단을 하고 예. 저희가 4년인가 있어요. 250이면 4억이 4년이면 1억이에요. 벌써 1억을 저희가 조물주도 아니고 건물주한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 장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면 정리하자. 그냥 정리해서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교회도 자체도 그냥 건물 없이 정리를 해버렸죠. 이야, 대단하신. 네. 그 돈으로 촛불 집회 분담금도 내시고 후원금도 내시고 그쵸.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여기에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을 좀 여름맞이 기부 또 한번 하시죠. 뭐 목사님. 네. 민생경제연구소에 좀 기부 하나 하고 근데 실은 소장님 그다음에 공동 기부 하나 하시죠. 소장님 모를 때 또 네. 제가 우리 쪽으로 딴 쪽으로 또 한번 했어요. 아, 많이 하셨어요? 1200, 1300 최근에 1300 아니 저한테 알려줘야 제가 동네방네 소문내죠. 원래 기부는 떠들썩하게 해야 돼. 이제 연선이 하는 일, 어느새 모르게 하는 일은 옛날 고전 성경시대고 지금 교회도 뭐. 떠들썩하게 해서 모금하잖아요. 너무 민망하게 심지어 막 모금통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 쪽으로 주로 한 거라서 헌금통 돌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차이가 나요. 예. 돌리는 건 안 돌린 거랑 예. 헌금이 3배가 차이 나요. 맞아요. 예. 제가 다녔던 강남 향림교회는 이제 뭐 좀 있으면 30주년 맞이한다고 연락 왔던데 네. 헌금통을 맨 구석지 그냥 둬요. 그래서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 많네요. 네. 절대 부담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는 돌린 적 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내가 단독으로 할 때는 저는 헌금통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단체도 저희들도 정말 원래 민생을 만들 때 회원가입했다는 분이 꽤 많았거든요. 네, 제가 네. 회원가입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시대에 한 달에 5천 원, 만 원 내시는 것도 근데 난 그 생각 들었어. 부담드리기 싫어서. 아니 내가 회원 그 후원 요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소장님 드리는 거랑 뭔 차이지? 뭔 차이야? 본인이 손한테 코풀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희라도 부담을 안 드려야 돼. 민주시민기독연대는 후원회원 제도가 있나요? 없어요, 저희는. 네. 지금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희 양이삼TV 후원을 하죠. 예, 그러니까. 네, 네, 네. 자, 안진걸TV와 인사이트TV, 뉴스맥TV로 보시는 분들은 양이삼TV로 가셔가지고 동접도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 채팅창에 민주시민기독연 양이삼TV 구독하기 좋아요는 기본이고 민주시민기독연대 단톡방을 나이트보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여기는 이제 오픈 채팅방인가요? 그렇죠. 오픈 채팅방입니다.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네. 아니 많이도 싸워. 네. 네, 뭐. 300여 명이면 이분들이 네. 어쨌든 후원금을 내거나 정기로 내나 가끔 내시는 네. 열성 회원들이시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멤버십 방을 따로 만들까 싶어.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 그 방을 따로 만들까 싶어. 그건 싶어서. 이제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원래 많은 단체들이 정기 후원회원 방이 있는가 하면 네. 비정기 후원회원 방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네, 이제 참여 정도 다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참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참여 정도나 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운영 구별해서 운영하기도 하죠. 자 이제 목사님 소개하다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는데 자 최근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살고 계시고 뭐 하시는지 좀 저요? 목사님 왜냐하면 최근에 촛불 집회 발언이 없어갖고 다들 그리워하시니까 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진보중도 보수연대 결의 대선 발언과 공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3시 행진, 5시 전국 집중 촛불 집회, 7시 진보중도 보수연대 결의 대회.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5시 집회, 7시 집회 두 번 다 오시고요. 안민석 의원 등 민원원들이 대거 5시 집회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7시에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박진영 부원장님, 양문석 박사님, 양희삼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변희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쭉 오시고요. 네. 자,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쭉 한번 이야기 좀 하십시오. 뭐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실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 심지어 정치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좀 저하고 그런 면에서 방향성이 좀 안 맞았다고 해야 될까 싶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그 순수한 시민들의 순수함을 존중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제 생각하고 좀 뜻도 맞지 않은 네. 것도 있어서 그냥 저는 그리고 지금 촛불 행동만으로는 지금 이건 윤석열 끌어내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계속 안 소장님한테 우리 언제 연대단체 만드냐고 더 큰 연대단체가 생겨야 네, 된다. 지금 생기고 있죠. 다행히. 그래서 100만 200만 모여야 네. 저것도 그래야 이거 뭐 꿈쩍이나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이 만들어주실 그러니까 일단 때를. 촛불행동 촛불집회는 계속 나오시고 있다가 요즘에는 좀 뜸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또 뭐 일요일날은 백자가수님하고 더탐사에서 음악방송까지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매일 그래서 이제, 방송하시고 좌우중도 집회 합작집회는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발언을 하셨는데 대구에서 아 대구 집회 때 발언 나셨 그때는 뭐 없었지 네. 방송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 1차 진보정도 보수였는데 네, 네, 네. 봉금이 냈던 것 같아. 이제 이번에 이제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전주 찍고 춘천 찍어서 6월 25일 날 청주에서 제 5차 진보중도 보수 연합 좌우중도 합작 봉금대 6차는 7월 30일 날 포항에서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네, 네. 서로 우리 동네하다 연락이 와요. 네, 광주에서도 연락 왔고 최근은 충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네. 진보중도 보수 연대 집회가 재밌다, 느낍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좌우중도 그 합작 집회라도 가야 되겠다 싶은데 아, 문제는 이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처음엔 그냥 좀 부담 없이 그냥 아예 한 달에 한 번은 쉬지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 딱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게 막 너무 좋았나 봐 사람들이 막 그러고 또 그거 말씀 아니고 더 탐사에서 백자가 쓰는 네, 방하는 동백 아저씨 동백 아자씨. 아저씨가 아니고, 동백 아가씨가 아니고, 아자씨. 동백 아자씨? 아저씨야, 아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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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아자씨 하면 누가 생각날 거 아니야. 동백 아가씨 부른 놈이 생각날 거 아니야. 이제 옛날에 그, 네. 윤석열 한동훈, 네. 저기 술자리설. 네. 네. 동백 아저씨 생각나라고 일부러 동백 아저씨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면은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 우리 그 최영민 대표가, 목사님 좋은데 뭘 쉬어요? 맨날 해, 매주 해 이래가지고 쿡해가지고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집회 때 거기서 한번 현장에서 공연하면서 그 방송하는 거로 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걸 해볼 텐데 제안은 해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또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생겨서 제가 쉽게 빠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 방금 저는 그 와중에 목사님 말하는 와중에 민주시민 기동연대 오픈 채팅방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213명, 저까지 포함해서 213명 계시네요. 예, 예 여러분 민주시민 기동연대. 이재일 변호사님. 이재일 변호사님 스포츠 나오셨어. 어디 양산 TV에요? 아니 저기 뭐야? 안일 TV에요? 우와. 10만 원이나 하셨어. 이재일 자기 팀이 말 안 했다고 뿔났나 보다. 제 채널 돈줄을 내고 계시네. 제 채널 가봐요. 제 채널은 안 하셨네. 이재일 변호사님 양희성 목사님 삐지셨어요. 거기 5만 원이라도 하세요. 자, 이재일 변호사님 TV도 있죠. 요즘에 민생경제연구소 여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시거든요. 네. 두 번 하셨는데 이재일 변호 TV 벌써 2,500명 구독자에 오 안녕하세요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첫 방송 6,000명.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 5,000명 보셨네요. 또 요즘에 김준혁 교수님의 김준혁 TV도 만들어지고 예. 어저께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아니 그저께 갔다 왔는데 김준혁 교수의 이제 그 민주도당 경기도당 김준혁의 시사 폭격이었어요 처음에. 그 변희재 대표의 시사 폭격이 지금 똑같잖아요. 이건 안 된다. 폭탄 어때? 폭탄. 그래서 후보 중에 있었는데 예. 김준혁이 시사혁명 됐어요. 혁명. 네, 시사혁명. 혁명. 좋다. 준혁 씨요. 네, 또 김준혁과 이재명 뭐 여러 가지 다목적 뜻으로 그래서 김준혁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유튜브를 구독하라고 말씀드리면 참 미안하지만 민망하지만 다 소중한 유튜브들이 제가 이재일 TV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변호사님이 이재일 변호사님 저 변호해 주시잖아요. 저 소송당 저 고발당해가지고 촛불행동 때 네. 촛불행동 시작할 때 생각 안 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안전하고 전화해가지고 모금하는 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금한다고 촛불행동 모금 처음 했다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단체에서 기부금 그 악법인 그 기부금품법으로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기사에는 내가 뭐 유용을 했다 또 글까지 나온 거야. 사기꾼들이고요. 이재일 변호사님 알았답니다 목사님. 자
이재일 변호사님, 양희삼 TV 슈퍼챗 쏠 때까지 저희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이재일 제, TV 홍보도 안 해서. 아니, 안지글 TV 보다가 제가 제 채널로 왔어. 예. 네. 자, 이재일 변호사님 빨리 오시고, 양희삼 목사님 78,800명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79,000명. 잠깐만, 79,000명은 엄청난, 1,000명 늘어나야 되구나. 그러니까, 79,000. 네. 200명 남은 거죠, 지금. 그쵸, 그쵸. 200명. 네, 네. 그러니까, 100, 실제로는 800명의 10단위가 안 보이니까, 한 50명 있다고 치고, 150명만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안지글 TV 보신 분들만 들어와도 다 그러네. 우와, 이재일 변호사님. 어, 이재일 변호사님. 양희삼 TV에 슈퍼챗 써주면서, 내 그 사건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큰 돈을.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 김상진 씨한테 고소 최소 4건 당했어요. 임세훈 소장 한 건, 유영아 교수 한 건. 저 내 건. 그 변론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김상진한테 고소를 안 당한 걸 보면 요즘 활동을 확실히 안 하고 있다는 뜻이네, 야, 내가. 목사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와, 이재일 변호사님, 단박에 그냥 슈퍼챗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홍보하는 채널이 많네요. 지금 무료 변론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슈퍼챗을 받았어. 네.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이 또 니투시 TV를 괴롭히는 자들을 또 네. 니투시 TV를 함께 변론하면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발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멸칭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협박이나 욕설하지 말아라. 네, 네. 똑같이 유튜브 안에 사이 안 좋을 수 있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협박하고 죽이겠다 뭐 입에 담을 수 있는 욕하는 건 저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또는 이재명 더더욱 이재명 지지자라면 더더욱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이재명 지지자 중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이재명 지지자인데 너 이 새끼 죽여버릴까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싫어지는 거 같이 연상이 돼요. 예. 그래서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지한 후보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게 덕이 안 네, 돼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DJ 때 DJ를 김대중 선생님이라 안 부른다 해서 김대중 열성 지자들이 선생님이라 안 부른다고 때리고 폭행하고 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신문이 열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정권교체 하기 전에 이미 됐어야 될 분인데 그 열성 지자들이 선생님이라 안 부른다고 때리고 욕하고 폭력 저지르니까 나는 이래서 김대중 싫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선생님이라 안 부르다 때리!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방송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댓글을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 스패너 있잖아요. 네. 관리 때문에 스패너를 드렸는데, 그 스패너가 만약에 무슨 이상한, 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는 양희삼 목사의 생각이구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맞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 후보가 그 정치인이 더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그렇죠, 맞습니다. 아, 우리 지지자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착하다, 매너 네, 있다. 네, 네. 우리 후보님도 그런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네. 양희삼 TV에서도 박수환님께서 가짜 지지단 맞습니다. 실제 일부는 뿌락지예요. 그럴 수 있죠. 안기부 같은 데서 공작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김대중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예, 예, 예. 노무현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이재명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안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재명 지지자인데 개새끼들아 죽여버려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뭐 이재명 진짜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런 놈들의 상당수는 다른 사람 지지자이거나 맞아요. 국정원이나 안기부 뿌락지거나 국힘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런 근데 실제 지지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그러니까 것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거기로 딸려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복만님께서는 강성 지지자들이 문제 그런데 아니 뭐 적극 지지자 강성 지지자는 어디나 있는 건데 그중에 일부가 네, 네, 네.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견이 있으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치인들도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욕설 비방하지 예, 맞습니다.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아니 세게 까세요. 제대로 비판하시고 그러나 매너만 갖추고 하면 네.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근데 매너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형은 딱 빼고 와 이재명 지지자가 나한테 욕했다. 이렇게 소문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몇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얄밉게. 네. 네. 제가 요즘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일부러. 네. 근데 교회 분들 아니면 아니 교회 분들 아닙니다. 양삼TV 애청자들도 아니고, 아니고 전혀 다른 분들. 뭐 이러면 이제 기독교계 인사라든지 아니요 아니요 전혀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삶 인생의 여러 인연으로 만났던 분들 뭐 그러기도 하고 분들. 의도적으로 좀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보려고. 근데 그분들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정치 뭐 관심 없습니다. 뭐 투표나 간신히 했을까 싶은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 안 한 사람도 꽤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역사 아주 모든 투표에서 한 20 최소 20에서 5, 많게는 60% 투표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번 투표하는 사람 그리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대통령 선거에도 많이 나오면 70%잖아요. 간신 나오면 네, 70% 몇 프로 되니까 많이 나올 때 80%.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두세 명 열에 두세 명은 투표 안 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랑 총선은 투표율이 막 40% 50%가 그렇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예, 예. 절반 이상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치에 관심 없고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또 그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진짜 악마화하고 옛날에 뭐 그 김대중 노무현 악마화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예.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안마르타님께서 양삼TV에 누구신지 모르고 안소장 보고 들어왔네요. 노래하는 목사님 처음 알게 안마르타님 아니 안마르타님도 굉장히 적극 참여하신 분인데 양이나 목사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아... 그러니까 양희선 목사님 더 활동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더 활동하셔야 돼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새로운 길님이 이제 우리 애청자님인데 글랜모 선크림하고 아이크림 네 개 사서 평소에 발라보고 있음. 좋죠. 글랜모가 요즘 진보계요 유튜브에 방송 광고 많이 하는 분인데 아이크림 선크림 하시거든요. 네, 아주 좋아요. 평가 너무 좋고 그래요? 특히 우리 이제 요즘 떠오르는 샛별 스픽스 네. 곧 지금 40만 구독자인데 스픽스랑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글램모 제품 여러분 아이크림 선크림 그거 아닙니까? 눈에 이렇게 이거 뭐지? 예, 여기 저는 잘 모르는데 여성들 중심으로 또 남성들도 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심해. 여기 눈 주름 이거 선크림이잖아요. 뭐, 예. 선크림은 힘얹어 가는 게 없고요. 아이크림은 굉장히 효과 있다고 여성 패널들이 다 이야기하고. 아니 어제 밤에 제 아내가 제가 눈 밑에 여기 이게 주름이나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크 서클이 제가 되게 심했어요 젊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펄에게 약간 펄은 느낌도 있고 그래. 당신 때문에 한번 사볼까 뭘 찾더라고. 네. 주문해 하려다가 주문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있는지 몰랐네. 이거 주문해야 되겠네. 예. 자, 아무튼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크림 광고도 자연스럽게 한번 했고요. 글램무어 예. 이게 50이면 50 플러스면은 좋은 거예요. 1플러스 1로 스피스나 안진걸 TV 쇼핑몰 가면요. 네. 1플러스 1로도 막 판매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양희산 TV도 해달라고. 예. 네. 판매하면 이제 수익금을 같이 나누시고 그러더라고요. 광고비 없이 네. 판매해가지고 네. 우리 그런 거 좋아요. 네. 연락하세요. 아. 네, 성진 PD님 연락해 주세요. 연결해 네. 주세요. 예, 네. 우리 오래된 정원 TV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김세진 TV 오래된 정원 TV도 저희 자주 오신 분들이죠.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예. 아 여기 이렇게 못 보던 분들이 많대. 예. 여기 와서 장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럼요. 자, 빨리 오늘 양희삼 TV는 78,800명인데 제가 79,000명을 만들어 보자. 예, 예, 예. 예. 150명 정도만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안희열 TV랑 양희삼 TV랑 뉴스맥 TV에 들어와 계시면 200명 가까우니까 네, 네. 본인이 안 됐으면 구독해 좋아요 누르시고 아니면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야 구독하게 해줘 라고 SNS 하나만 올려주시면 저희 채널에 뭐 불자 카톨릭 신자 무신론자 많으세요? 양희삼 TV에도 네, 네, 네. 다른 종교인들이나 네, 네, 무신론자들도 많이 들어오신다. 오셔서 들어보시고 물론 뭐 이제 기독교 채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얘기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불교 신자신데도 오셔 들으시면서 뭐 내가 불자인데도 목사님 와서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 꽤 계세요. 네. 예, 꿈의 거트님이 양 목사님 25일 청주에 꼭 오시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일요일 4시인데 그날 4시 방송 날이라고 아니 더 탐사랑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그날 청주 와서 공연하세요. 6월 25일. 25일. 청주 진보중도 보수연대 5차 봉국인데. 여기요. 네.
청주에 또 제가 아픔이 있던 곳인데 제가 청주 비행단에서 근무했거든요. 공항. 청주 아, 공군, 제가 공군 근무했잖아요. 군무 9년 했잖아요. 9년. 예, 네, 9년. 빨갱이가 아니시잖아요. 누가 나보라 빨갱이래. 네. 지난주에 내가 아니 서울에서 방송하는데 나보라 빨갱이래. 야, 씨, 내가 군 공군 장교를 내가 씨 9년이나 했는데 나보라 빨갱이라 그래. 너 나보다 더 많이 했어 군 생활을. 9년이나 내가 씨 저기 짱 받고 꼴꼴 와봤는데 못다 되고 빨갱이래 지금. 그러니까요. 윤종신님께서 안녕일 때 윤종신님께서 윤종신님 고맙습니다. 전 무종교인데 양의사 목사님 존경합니다. 봐봐 여기 네. 있잖아. 네. 새로운 길님이 저도 무교지만 네. 가끔 듣습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아까 매불쇼에서 잘 봤대요. 네. 맞습니다. 2시 반부터 한 35분 정도 매불쇼 경제편 임세훈 소장이 뭐 방송하고 지금 오는데 일단 저는 방송 하루에 몇 개 하면 좀 지치더라고요. 네. 이제 체력도 딸리고 네. 말을 하면 지쳐요. 그리고 큰 채널 나가면 긴장을 더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제가 이제 안녕 TV는 민생경영부 사무실이고 양희성 목사님과 같이 제가 좋아하고 편안한 분하고 방송하면 저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대충 하는데 그 그렇죠. 대충 한다는 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하는데 예, 예. 저도 뉴스 공장 겸손히 힘들다. 그 다음에 스픽스 네. 대형 채널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매불쇼 이런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예. 예. 또 진행자들도 좀 무섭기도 하고 김호중 공장님도 무섭고 최욱 MC님도 멋있지만 무섭고 예. 그래서 약간 방송 끝나고 사실 요즘에 제가 막 걸어다니거든요. 걸어오는데 좀 지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목사님 계시니까 이제 웃으면서 왔는데 네. 요즘 하루에 만 보 이상은 항상 걷고 있습니다. 그게 예. 실은 그 건강의 비결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 진짜. 예. 근데 우리 스케든 크로님이 양희선 목사님이 그래도 빨치산 후회야 친하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빨치산의 후회거든요. 왜? 우리 보수단체들이 안 진 거는 완전 빨치산, 공산당으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나 빨치산 후예다! 여러분. 해방정국 이, 통일국에서 있었던 빨치산의 후예다! 내가 한번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교를 무시하지 마세요. 장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 다 검증해요. 사촌에 사촌까지 다 뒤집니다. 그래서. 연자재 비타기 해서. 네, 연자재처럼 있어가지고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군종장교였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살짝 뭔가 이제 약간 삐끗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내가 장교로 9년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아, 내가 무슨 빨갱이 그러니까 사상금지에서 걸렸어요? 안 걸렸어, 다행히.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걸리지 않았다. 집안에 빨갱이 없잖아요. 없어요. 빨치산도 없잖아요. 없어. 걸리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내 말은. 장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예. 예. 그래, 여러분, 이제 말 나온 김에. 사실 빨갱이라고 몰린 사람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민족주의자나 그럼요. 항일혁명가들, 민주운동가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걸 설령 진짜 빨갱이였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네. 전 세계가 사회주의 혁명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다른 분들이 많은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다만 그들이 어떤 행동한 것 중에 잘못 안 했으면 그것만 지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와. 꿈의 거처님 누구셔? 꿈의 거처님. 꿈의 거처님.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홍보령 내주세요. 지금도 술이 안 깨서 힘드시. 저 아니에요. 어저께 안변세 방송하고 술 안 먹었어요. 아, 우리 안 소장님이. 베니제 임생은 안 지는 걸 안변세 토크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마포에 나오는 김빈 선생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촛불. 그냥 우리 그 사무실 후보 캠프 응원 방문 갔다 온 것 뿐인데 술 먹었다고 소문난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목사님. 냄새 한도 안 나. 네. 아니, 근데 한 번. 박시영 TV하고 스피치 TV에 네. 술 좀 먹고 간 적 있어요. 편해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찍힌 거예요. 와, 안 찍은 걸 뿅, 절대. 사실 그 스피치 앞자찍 거는 그 자리에서 막 술을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빡친당 양문석 박사님은 술 진짜 먹고 와요. 예. 빡쳐야 되니까. 저는 한 번도 술을 안 먹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안 먹고. 네. 근데 딱 한 번 스피치 TV하고 박시영 TV에 좀 먹고 왔어요. 그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열받아가지고. 낮술도 먹고, 저녁술도 먹고. 근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치안티가 나더라고요. 예, 예. 아, 그건 진짜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네. 또 한두 잔 먹고 할 수는 있는데 치안티 나는 자, 건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안 소장님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 아, 저 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혀. 근데 소장님 사람을 좋아해.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은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셔서 주변 사람들 막 불러. 그래 가지고 네. 같이 술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 연결해 주고 저도 그래 가지고 후원 받으려고. 맞아, 맞아. 꿈수저 청년 장학금 후원해야 되잖아. 그래 가지고 6월 달에 또 지급해요. 어, 그렇군요. 6명에서 7명 뽑고 있어요. 지금 절차 돌입했어요. 우리 장학금 벌써 네. 1,200만 원 줬어. 예, 네, 알도 목사님. 예, 네, 그런데 그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아까 카타콤 교회 아니 양의삼 TV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꿈수저 청년 장학금에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기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전에 300만 원도 기부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근데 최근에 저희가 따로 했어요. 아, 따로 따로 또 어디 했어요. 장학금이야 거기는? 우리 이제 장학금을 하자고 누가 제안을 하셔가지고 아, 잘하셨어요. 안 소장님을 보고 네. 우리 방송 월요일날 같이 하는 팀들 그 기독교 사회 운동가들이 계세요. 네. 기독교 운동가들이 근데 그분들이 우리도 그거 좀 합시다.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근데 알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방송의 패널들 중에 다 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예. 김군수 소장님도 아직 고3짜리 학생이고. 아, 김군수 우리 신학자님. 예, 예. 촛불 집회 발언도 시원을 잘하시고. 저희 방송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패널 같이 하시는 분들,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을 그냥 자녀들 200만 원씩 해서 다 드렸어요. 아~ 먼저 나는 가까운 사람 먼저 챙기겠다. 다들 어려운 조건에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00만 원 최근에 했고. 네. 자 이제 6월 달에 이거 선발하고 있는데 꿈청년 장학금 6명 네. 7명 네. 여기는 얼마 하실 거예요? 오신 김에 약속하세요.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100만원만 하세요. 100만원만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아 지금 보니까 지금 안중일TV에 서원님 들어오셨는데 네. 오늘 병강세에서 베네 대표님이 저랑 어제 술 먹다 폭로했나봐요. 어, 그래? 아 어떡해. 들통났네. 김빈 후보님 사무실 갔는데 그 마포에 언론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연태꼬량들을 따라줘서 그것 좀 예, 겸허하게 아니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우리 소장님이 술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세요 우리 소장님 너무 안쓰럽잖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죽으라고 진짜 여러분들 네.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그 더탐사의 최 감독은 네.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아니 다크너지 무슨 게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나쁜 짓 아니면 말리면 그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우리 안 소장님도 술이 좋아서 마시겠습니까 사람이 예, 좋고 예, 예.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고 살아야지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예. 또 회의하면서 반주 좀 먹었어요 그 지구별 순례자님께서 양정TV에 네. 이 방송은 처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구별 순례자님은 예. 미국에 계셔 아~ 미국 버지니아에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양정TV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방송을 지금 우리 같이 안진근 TV 아, 같이 하는 같이 하는 방송이. 네, 네. 근데 떡방한 게 작년이에요. 지금. 맞아요, 오래됐어요. 아 그러니까 YM 님께서 양희성 목사님 존경합니다도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 브라이언 선님께서 거의 삥 뜯는 수준이다. 민생 경정구서에 100만 원, 꿈수생님 장금에 100만 원, 네. 200을 지금 삥을 뜯기신 것 같은데요. 뭐 괜찮아요. 자 우리 브라이언 선님은 또 시드니에 계신 분이야. 아 시드니. 안진근 소장님 참 네. 대단하신 분. 체육 씨가 좀 적당히 놀려야 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심. 하게 놀리는 것 아, 같아요 체육 씨. 괜찮아요. 그게 이제 김어준 공장님하고 체육 MC님은 네. 저랑은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세 명 제가 유일하게 방송에서 쪼는 딱 세 명 있어요. 체육 MC님, 김어준 공장장님, 임세훈 소장님. 어. 이 세 분은 톰이고 제가 제리예요. 임세훈 소장님 뭐예요? 몰라 그냥 아무튼 오래됐어요. 네. 그 세 분은 항상 저를 약간 놀리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됐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괜찮고요. 아무튼 꿈의 도처님이 또 오늘 병강세 방송이니까 그게 팥방울이 매불쇼 말고 두 번째로 키우고 있는 방송이 병강세인데 변희재 강성범 그러세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하는 세상복이거든요. 거기서 박지훈 변호사님이 안 소장님 술 먹자면 피해 다닌다고 예예 예, 자제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요즘 많이 줄였어요 살 빼려고. 네. 자 목사님 근데 아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 겸 가슴 아픈 이야기 했는데 촛불 행동의 촛불 집회가 좀 감동도 좀 떨어지고 네. 관성화되고 네. 또 사실은 아니지만 팩트는 아니라고 확인됐지만 뭐 불필요하게 창당소 논란도 있고 네. 또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면서 책은 안 나왔다. 네. 그럼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명연설이
그립다라고 네. 올려놓으셨거든요. 네. 네. 그 지적은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궁금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잘 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민주노총이나 범민주시민단체들이 촛불행동에 가입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별도의 전국퇴진운동본부를 꾸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촛불행동도 당연히 그런 지적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한번 잠깐 해주시죠. 첫 번째는 연대입니다. 연대인데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 자체가 어떤 엘리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아니고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시대예요. 네. 그러면 그 연대를 위해 연대를 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촛불행동은 연대단체가 아니다. 가입단체다. 개인이든 단체들을 가입해서 촛불행동에 가입을 해서 연대를 하겠다. 마치 단일 조직인 것처럼 네, 이야기하는 네. 건 문제가 있죠. 당연히 사람들은 다 연대 연합기구인 줄 알았잖아요. 저 진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촛불행동에 다 가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촛불행동이 자기 포촛불행동이 마치 우리가 어떤 모체가 되거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다 밑에 가입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연대를 위해서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거에 대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쉬움과 문제식이 있으셨고.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식이 있어서 좀 집회 덜, 발언도 덜 하시고 그랬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정치 조직을 만드는데 네. 뭐 분명한 사실은 촛불 전진이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촛불 행동에 참여하는 수백 개 단체 중에 한 개 단체인 촛불 전진이 네. 그러니까 촛불 행동과 별개로 만드는 거지만 그렇죠. 그게 팩트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촛불 전진이 그러니까 촛불 행동에 주 역할을 했던 곳이 촛불 전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도 촛불 전진과 교수님들의 그룹 그리고 안성현님과 저희가 뭐 저는 거의 민간인 수준으로 들어가서 낑겨서 그렇게 예. 촛불 집회 촛불 행동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자. 시민들이 만일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집중을 해서 진짜 윤석열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끌어내리게 네. 된다면 저는 시민들이 나서서 언제든 시민들은 지혜로웠고 항상 똑똑했고 시민들이 가장 옳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촛불행동 뭐 해라 네.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우리가 전 정권에서 죽서서 개주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런 하게 지적하는 분도 꽤 많죠. 지금 그래서 실망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많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끌어내린 데 집중을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이제 죽서서 개줬으니 그렇게 죽서서 개주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저는 시민들이 제안을 네. 할 거라고 본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서도 나는 늦지 않다고 본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좀 조급한 마음인지 어쩐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시민들을 자칫 잘못하면 이용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지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제가 계속 제안하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잘못하면 나도 내가 시민들을 이용하는 데 설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촛불행동 말고 그럼 더 큰 연대 단체들이 나오면 예. 그때 제가 하차하겠다. 제가 안소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조만간에 그게 꾸려질 겁니다. 그러면 예. 저는 당연히 그때 예. 정말 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늘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저 연설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집회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좀 막 운동권 집회다. 네, 운동권 집회인 것처럼 반미 집회 같다 이런 네, 지적도 네, 꽤 하시더라고요. 꽤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 저도 촛불행동의 네. 집행위원 중에 한 명이지만 전 대표이고 그런 지적은 너무 뼈아프고 네. 당연히 수용해야 될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실은 안 소장님도 사회를 보다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회를 안 보신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 마음을 네, 알거든요. 사회자나 발언자나 예. 공연하는 분들이나 참가 단체나 다 더 다양해요. 그렇죠. 너무 돼요. 다양한 정말 다양한 분들. 시민들이 좀 더 줄어. 맞아요. 그렇게 모시자는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보면은 주로 계속 해왔던 좀 관련이 있던 단체 혹은 뭐 그런데 연결된 분들만 주로 많이 세우는 걸 보면서 예. 아 이건 아닌데 저는 당분간은 내가 시민들의 마음을 나는 아니지만 마치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나도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뭐 서지 않은 것도 있었고 네. 이제 곧 연대 단체들이 생기면 저 그 민주노총에서 뭐 지금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네. 민주노총 그러니까 이게 노동단체 그렇죠, 그렇죠. 농민단체 민중단체들이 빈민단체까지 윤석열 퇴진한 범국민 본부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촛불행동 훨씬 큰 조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동안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나 네.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네. 이분들이 조직력도 세죠 네. 민주노총만 조합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으니까 네. 농민단체만 해도 회원이 뭐 수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국 퇴진본부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제 촛불행동으로만은 안 되는 네. 또 촛불행동에 아쉬웠던 점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전국 대규모 투쟁기구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이러면 촛불행동도 거기랑 당연히 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 그렇죠. 서로 네. 존중하고 네. 이러면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민주시민기동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데는 이제 그 노동 빈민 민중단체 자는 윤석열 퇴진 본부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도 가입했습니다. 이미 가입했어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네, 지금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서울에서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목사님 여기 만들었어요 하면서 보내줬어요 링크. 어... 그래서 저는 그 카톡 네. 그 텔레그램 방도 들어가 있어요. 아, 이미 그... 가입했고 민주노총 텔레그램. 거기 이제 방도. 퇴진 본부방이 만들어졌나요? 텔레그램, 그러니까 민주노총 텔레그램 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제 민노총 이제 소식지, 네네네. 소식 공유하는 방인데 네. 아마 곧 있으면 이제 전국 퇴진운동, 그렇죠. 그 촛불행동 네. 전국 소통 텔방처럼 네. 노동자, 농민, 민중, 네.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모두 꾸리는 퇴진 본부 방도 네.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촛불행동이 촛불집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건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네. 토요일 날 틈만 나면. 일단 전국 집중 집회 중심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네. 다만 이제 촛불행동에나 촛불 집회의 아쉬운 점, 모자란 점은 계속 지적돼 주시고 보완돼 주시고 의견 내 주시고. 근데 촛불행동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퇴진 때 여러분 보시면 맞아요. 단체만 2,300개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다 왔죠. 네. 언론도 붙었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촛불행동이 노력을 해서 분위기를 잡았고 전국 모든 시민 단체가 또 퇴진 본부를 만드냐니까. 사실 촛불행동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연대하거나 예, 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촛불행동은 촛불집회 아쉬운 점 또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목사님이 최근에 발언이나 참여를 조금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못하셨다 그런 네. 왜냐하면 목사님 요즘에 안 보이냐 소문이 막 그러게 났어요. 막 양리산 목사님이 빠졌다더라 문제 제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탈퇴하고 막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좀 보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소용이 안 되면서 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좀 소극적으로 네. 행동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연대 집회들이 생기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그 제가 이 연설을 연설이 고플 때도 있긴 해요. 아, 그럼요. 네, 할 때가 제가 한 하던 사람이니까 꼭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윤석열과 김건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정말 저 못된 저 정권들이 어떻게든 무너지도록 제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네. 말이 강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그럼요. 준비해서 정말 반드시 윤석열 끝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희삼 TV의 신혜연 스패너님이 네. 저도 민주노총 소속인데 반갑네요. 아마 이제 100만 명 민노총이 아마 150만 명 가까운 조합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자기 회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죠, 회사 그렇죠. 노동조합 민노총 가입되면 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죠.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거 보면서 끝날 날이 다가온다 보는 게. 아니 국민들 중에 이제 노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있긴 있죠. 예. 양대 노총, 민노, 한국 노총도 고쳐야 될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건 당연히 시민들이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일이지. 그쵸. 정권이 나서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노동 3권, UN과 ILO도 보장하고 있는 국제법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중대한 권리를 깡패로 몰고. 조직 폭력배로 몰고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고 있거든요. 전 국민 중에 네. 90%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 노래죠? 예, 이 국민들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계속 예? 해주세요.
아 진짜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냐 진짜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양대노총 조합원 여러분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또 양대노총에 가입 안 한 노동조합원 조합원이 한 300만 될 거거든요 네. 가족까지 하면 3명만 해도 1000만 명이거든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부 국민들이 그 이렇게 불편한 생각으로 지지율이 1% 올라갔다 해서 계속 장난질을 하는데 탄압을 하는데 결국은 노동자, 네. 농민, 서민, 중산층, 중소상공인 모두 어? 이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고부채 시대에 아무 대책도 안 하고 노동자, 서민, 중산층 때려잡는 일만 하는데 네. 공공요금 급증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총선 전에 늦어도 총선 후에 총선 때 불가침 심판해서 반드시 탄핵을 일본 내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목사님, 네. 자 삼삼순백 정말 훌륭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알죠. 예. 아니 저도 우리 저희 TV도 양산 TV도 소개해 주시고. 알아요? 마이보험 체크는요? 마이보험 체크 이거 소장님. 아 내가 소개해 드린 거잖아. 예예 고맙습니다 양이삼. 네, 여러분 양이삼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성디 PD님 먹여 살려주려고 내가 그때 막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예. 전화해가지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다 연결해 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안진걸 TV 운영비 제하고 어? 100만원씩 꿈수수 생명 장학금에 보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안진걸 TV, 이름이 안진걸 TV인데 저한테는 한 분도 안 와요. 그러네.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자, 이거나 드세요. 네. 자, 여러분. 영상 보고 올게요. 산삼순배. 예, 영상 1분만 보고, 5분 안에 마무리 하신다. 나가지 말고 계세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여러분 지금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예슬. 박예슬. 안진걸 TV와 양이삼 TV 열성 팬이신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소리소리에서 일하다가 지금 오셨는데, 이제 소리소리 업무를 마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박예슬 톡톡 TV도 잘 나가고 있죠? 네. 근데 왜 구독자는 1200명을 돌파했는데 네. 실시간 방송을 안 해서 덜 늘어나나요? 아, 예. 인기가 엄청나신데 조금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한 만 명이 되면 여러분 이제 생방을 하려고 합니다. 아 만 명까지? 지금 그러면 주로 쇼츠만 올리나요? 네 쇼츠만 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박예슬 톡톡 자체 컨텐츠를 좀 쇼츠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예. 아니 박예슬 아나운서가 미인이야. 아이 뭘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미인이야. 아 나는 연예인 만나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예. 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 진짜로. 막 서로 막 띄워주죠 유튜브. 유튜브들끼리 싸우지 좀 마세요. 네, 띄워줍시다. 서로 띄워주고 응원합시다. 얘기를 예. 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사실 상황을 몰랐다가 최근에 어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 만났는데 네. 아주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됐는데 네. 지금은 윤석열과 싸울 때입니다. 한동훈, 그렇죠. 예. 김건희. 맞습니다. 네. 자, 양이삼 TV 78,800명인데 78,900명이라도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정말 되겠죠. 뒤에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제발 우리 끝나기 전에 78,900명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박예슬 톡톡 TV 지금 자 제가 돌아봤습니다. 네. 1,200명인데 1,300명이라도 돼야 될 텐데. 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3시 행진 5시 전국 집중 촛불 집회 7시 진보 중도 보수 연대 결의 대회
송영길 전 대표는 두 대에 다 오고 양희선 목사님이 7시 때 네. 발언과 공연도 한다. 이 새끼 부르실 거죠, 이 새끼? 네. 이 새끼야. 박예슬 대장군 만세는 뭐야? 아. 아, 제가 잘 싸운다고. 아~ 약간 이렇게 발언도 세게 잘 한다고 네. 얘기해 주시면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세요. 인사이트 TV 님께서도 인사이트 TV에서도 아콩 알림 박예슬 대표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님 예슬이 아나운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연설 이거를 내가 볼 때 연설 부대를 좀 조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아. 연설 스터디. 어떻게 연설을 할지. 내가 좀 이렇게 같이. 내가 누가 나 배우 나는 배운 적은 없는데. 아, 손혜원 의원님이 내가 처음에 그 우리 네. 그 서초동에서 조국 집회 할 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그 뒤로 하면서 나 제 스스로가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네, 네. 사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스킬이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면 우리 예슬 아나운서 진짜 잘할 거예요. 저는 연설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방송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에 연단에서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연설할 분들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촛불집회 때도 발언 한번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네. 전주집회에서도 발언하셨잖아요. 사회도 보시고 네. 네, 하다 보면 또 늘기도 하죠. 네. 또 근데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런 또 미덕도 필요하고 아무튼간 여러분 집회 촛불행동 촛불집회 아쉬워하는 점 많이들 지적하시던데요. 그건 또 지적대로 하시고 나올 건 또 나오십시오.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더 소중한 법이다. 배교 부려 일집 이 말도 생각해 주시고 자 박예슬 아나운서 오셨으니까 박예슬 톡톡TV 홍보 좀 하십시오. 서울의 소리 톡톡이하고 네 저 월수금 1시에 서울의 소리 톡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톡터뷰는 이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시민분들이 너무 정치에만 이렇게 빠져 계시잖아요. 보통 유튜브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정치 이외에 또 이에 다양한 이야기 요즘 김태형 소장님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통 심리 상담을 많이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또 데이트 폭력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일하는 가스라이팅 등등 이제 심리적으로도 네. 다양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지치실 때 박예슬의 톡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제가 팠어요. 좀 자유롭게 서울의 소리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네. 강아지 이야기도 좀 하고 강아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천만이 넘는 애견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고민이 있으면 같이 또 나누고 퍼피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강아지 산책하기 뭐 좋은 장소 어디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감할 좋네요.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는 실은 다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는 꼭 정치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유입을 그렇죠. 저는 꿈꾸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서울의 소리 박예슬 톡톡TV 두 군데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양삼TV 어떻게든 지금 78,900명이라도 되면 방송을 마치려고 했는데 78,800명에서 그대로 있네요. 아, 몇십 명, 몇십 명만 늘어나면 78,900명 되는데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네. 방송을 못 끝내고 있잖아요. 6명 는 것 같아요. 예. 안 늘었어. 안 늘었어. 두 명 늘었다. 두 명밖에 안 늘었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안일TV랑 양삼TV는 구독자 겹쳐서 네. 그런 거죠. 네. 아, 아쉽습니다.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안일TV 오신 분들 빨리 양희선 목사님 78,000 지금 78,800명이니까 네. 몇십만만 늘어나면 78,900명인데 78,800명이 네. 또 무너지게 생겼어요. 806명이라서 78,700명이 700명대로 줄게 생겼어요. 아, 몇 명 빠져나왔나요? 78,000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빠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빠지면 안 소장님 후원금이 줄어듭니다. 예, 예. 여러분 안 소장님을 할거 우리 양희삼TV는 오늘 민생경용구소 100만원 꿈수 청년 장학금 100만원 기부를 약속하셨습니다. 거의, 거의 뭐, 삥뜯기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깨끗한 행주님께서 2, 3 기기 노래하실 전 뭔가 했더니, 이 새끼. 그렇죠. 예, 재밌네요. 네. 자, 새로운 길님께서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은 가입하러 안 해도 더 신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광고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강군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해줘, 자문해주고, 강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이용해보시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안진근 TV 광고하시겠다는 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제가 또 업무 미팅도 하러 가야 되는데 자 목사님 오랜만에 연합방송인데 어떠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집회도 나오시고 광고라고 네. 하니까 혹하는데 뭘 광고예요? 뭔 광고? 우리도 붙여야지. 아니 이제 같이 좀 더 목사님도 같이 만나시죠. 네. 한번 보시고 네. 마음에 들면 광고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겸 예. 진짜 얼마 만에 왔어요 피디님 청대 피디님 제가 여기
거의 한 11개월 만에.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작년 여름에 오셨어요. 아, 사장님 너무하네. 아니, 양이사,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 나가시면서 안 오신 거예요? 안 나가실 때는 2만 명 때 우리한테 와갖고 3만 명 되셨거든요, 그때? 몰라. 아닌가요? 우리가 2만 명, 그 다음에 양이사람 TV가 3만 후반대. 아.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뎌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댓글에서도, 쓰고 썼는데, 아, 제 채널인가 보다. 제 채널에서, 이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어딨냐 싶었는데, 꿈의 거처님께서. 네, 꿈의 거처님. 진짜 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진걸 서장님일 것이다. 그의 향기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곳곳에서 풍기고 있다. 사람의 귀중함을 아시는 분이다. 아이고. 한간에는.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우리 예. 그 누구죠? 변희재 대표가 예.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후보. 예. 예. 안진걸이어야 된다. 예. 안진걸이 진보의 대통령 후보다. 아이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투쟁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거지. 저는 절대 과대평가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안진걸 자빈입니다. 자빈을 안진걸 소장님을 좋아하고 또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 다. 빼고 우리 안 소장님이 이 성격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몸집처럼 동글동글 하십니다. 살 빼야 돼요. 날카롭게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안 소장님한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통화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우리 안 소장님 똑똑해. 그거 맞아요. 아유, 진짜 뭔... 정확해요. 모르시는 아이고. 게 없어요. 그리고. 정확해요. 모든 분야에서 정확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진짜 내공이야.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막 비비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내공 때문에 이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네. 늘 아유 목사님 하면서 동글동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고 진짜 똑똑하시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최근에 손혜원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안 소장님 보통 사람 아니다. 진짜 이게 보통 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어요. 예리함과 날카로움과 또 이 부드러움을 같이 가지고 계시겠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나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변 대표께서 안 소장님이 진보의 대통령 가능하겠다. 진짜 이런 사람이 우리 민생을 알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아는 분이 해야지 정치라고 하는 게 맨날 이 머리로 똑똑한 인간들만 해가지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진짜 드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 소장님도 그 뒤를 따라갈 훌륭한 인물이다. 저도 제가 안 소장 내가 응원하고 옆에서 아마 제가 살아있는 우리 안소장님 계속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아주 사람 앞에 두고 참 앞에 안 뒀어. 옆에 뒀지. 그렇습니다. 옆에 두고 얘기하지.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한 게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예, 잡놈입니다. 잡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아무튼 자 박예선 아나운서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네, 저요. 두 분 다 너무 좋아하고 항상 응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너무 사실 사적으로 봬도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또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약간 양희선 목사님 까칠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딱 첫인상 뵀을 때. 왜냐면 힙하거든요 굉장히. 젊은 감각이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서. 나 한마디만 할게요. 실제로 제 핸드폰 저장 이름 저장해놓은 게 힙한 희삼형으로 저장해요. 네이놈. 실질적으로 힙하다는 뜻이 뭐예요? 트렌드하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약간 힙합처럼 왜 힙하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을지로를 힙지로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뜨는 곳 뭐 이런 걸 알았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합한 그런 의미도 맞아요.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고 또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여리세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아 진짜 좋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안진걸 소장님은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옆에서 언니 거기는 안진걸은 그만이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속이 울렁거려요. 너무 민망해.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네.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집회에 포스터 두 개 띄워드릴 테니까 예, 그거 예. 자 여러분 이제
안녕 TV 어느덧 뭐 지금 방송을 한 지가 70분이 넘어갔습니다. 네. 양희삼 TV 안녕을 TV 공동 방송 인싸 TV 뉴스맥 TV 공동 방송했는데 한 달에 한 번쯤 양희삼 목사님 꼭 모실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제 되면 김현성 우리 민중금 전 본장님이 자기도 공동 방송하자고 우리 김현성 네. TV 박의식 톡톡 TV 뭐 임세인 식당 TV 다 좋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함께하는 또 저희한 또 별개로 열심히 투쟁하고 실천하는 좋은 유튜브들하고 저희는 늘 연합방송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이렇게 독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니 오늘 목요일이니까 모레 토요일 3시 행진 5시 전국집중집회 7시 진보중도 보수연대 결의대 송영길 전 대표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청주에서 제5차 범국민대회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김건희 한동영 타돌이야 요거까지 많이도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들 마무리 네,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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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양희삼 TV, 뉴스맥 TV, 안디걸 TV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만나요. 저는 또 밥 먹고 가서 방송해야 돼. 네. 아, 오늘 몇 시죠? 10시. 아, 네. 양희삼 목사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